2024년 4월 1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쩝! 그동안 타오던 리아이스 알패카 프로는 반납하기로 협찬해라. 그걸 제공을 받았었는데 돌려드리는 걸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등산길이 있어서 잠깐 슬로우. 이게 상당히 소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사람이 없네. 이거 브레이크 칼 가는 소리가 나네요. 자,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몸이 여기가 아니었는데 이쪽이었고 어디였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누굴 때가 분명히 해야지 그나마 그 위험합니다. 여기 이쪽이 아니었는데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허리야. 너무 힘썼나 보다. 허리야. 자, 여기를 여기서 스탠딩하고 호핑을 해야 되나?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이 정도 내려오면 최고의 신발입니다. 내리막 타는 게 뭐가 힘들까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km 타고 진짜 입안에 침이 다 마를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호흡이 안 되니까 페달도 컨트롤도 안 되네.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온다. 저는 이 야자 매트가 잘 안 굴러요. 최고의 속도의 구간. 우후. 느낌은 다르지만 현실은 땅에 붙어가는. 예, 수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발이 털리면 안 돼요. 발이 털리면 안 되고 발은 누르고 있어야 돼. 물론 누르고 싶죠.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좋아, 좋아, 좋아. 오, 너무 슬립다고. 오,
우와차, 우와차,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 여기 맨발 체험장이에요. 맨발로 걸어 다니는 체험장도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